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MIDI를 왜 오디오로 바꾸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미디를 오디오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오디오로 바꿔야 합니다. 참고로 영상에서는 파형이 잘 보이는 프로툴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정확하게 지금 정박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오디오로 한번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분명히 미디어에서는 지금 이렇게 정박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 오디오에서는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른 가상악기들도 동일하게 밀려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안 그래요. 자, 밑에 거 한번 바꿔 볼게요. 일단 얘는 세럼인데요, 이렇게 바꿔서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자, 안 맞죠, 그렇죠? 지금 첫 번째 했던 거는 이만큼 지금 밀려 있고 두 번째 세럼은 이 정도 밀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타이밍이 맞지 않은 걸 들어보고 타이밍을 맞춰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얘네들은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뒤쪽은 맞춰 놓을게요. 자, 이렇게 뒤쪽 맞춰 놨죠.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한번 들어 볼게요. 일단은 타이밍 안 맞는 거, 자, 들어보시면 소리가 지금 분리가 돼서 들려요,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자, 그런데 타이밍 맞춘 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밍이 맞는 거는 정확하게 하나처럼 들리게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근데 타이밍이 안 맞는 거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분리가 돼서 들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안 맞는 것부터 맞춘 거, 그렇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게 되면은 소리가 더 힘있고 뚜렷하면서 단단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음악 작업을 하거나 믹싱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작업하실 때 미디를 오디오로 바꾸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